자, 24번. 아, 24번도 좀 오랜만에 나온 건데요. 자, 이게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등가 변환을 시켜야 되는 자,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표에서 AB 간의 합성장은 얼마냐? R은 3이고 R2는 9다. 근데 제 강의를 또 들으신 분은 아마 이거 풀지 않고 바로 답을 찾았을 것 같아요. 3, 3은 9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제 답은 뭐예요? 3이죠. 그러니까 저항이 3개, R2도 지금 3개인데 각각 3개인데 9 나왔으니까 3, 3은 9에서 3으로 이렇게 외우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 써보면 R2가 얼마예요? R2가 9잖아요. 그렇죠? 바깥쪽이 다 9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3이죠. 이게 3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 요 양단에 이 저항값을 갖다 구하려면 요 놈을 갖다 이제 그림을 살짝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요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얘를 자, 바꿔서 자, 표현을 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 y를 갖다가 이렇게 자, 무슨 형태로 델타 형태로 바꿨어요. 자, y 델타 가면 몇 배가 된다? 세 배로 커져야 된다. 그렇죠? 등가 변환이니까. 그러면 자, 3이 y일 때 3이었으니까 델타 가면 뭐예요? 9가 되겠죠. 9.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요거 합성저항 얼마 되겠어요? 자, 9가 똑같은 게 두 개 되니까 4.5, 그죠? 자, 요것도 4.5. 그럼도 4.5가 됩니다. 그럼 요 놈을 갖다 이제 그림을 살짝 바꿔서 그리면, 자, 이렇게 변환이 되겠죠? 이렇게. 자,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짝 바꿔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죠? A하고 B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 4.5고, 요거 4.5고, 여기 4.5. 자, 이건 직렬이니까 9. 그러면 4.5하고 9하고 자, 합성이니까 그렇죠? 합이고 위에는 뭐가 되겠어요? 곱으로 구하면 얼마다? 3이다. 근데 이거 나왔을 때 풀고 있으면 참 답답한 거죠. 그렇죠? 왜?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본인도 답답하겠죠. 내가 근데 답을 갖다 올리면 계산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울 수 있는 거는 외우시는 게 편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풀지 마시고요. 이거 나오면 그냥 3, 3은 9니까 답은 3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5번. 2차 제어 시스템에서 무제동으로 무한 진동이 일어나는 감쇄율. 이것도 아주 이제 오래전에 출제됐다가 이제 나온 건데요. 자, 감쇄율. 감쇄율. 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는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LC분의 1하고 이렇게 크기를 자 비교를 해야 되는데 무제동이다 그러면 얘가 요게 지금 뭐냐 무제동이니까 0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무제동이다. 그래서 무한 진동이 일어나는 감쇄율 이렇게 이제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는 답이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0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대소관계 비교했을 때, 대소관계 비교했을 때, 자, 보통 요게 요렇게 클 때가 있어요. 클 때가. 그 요거는 이제 요거 수식을 갖다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R제곱하고 4C분 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때를 갖다가, 자, 뭐냐면 과제동이라고 그래요. 과제동. 요렇게 과제동. 요것도 아셔야 됩니다. 과제동은 다른 말로 진동을 할 수 없다. 비진동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같을 때죠. 자, 이렇게 같으면 요거는 바로 뭐가냐. 임계제동이라 한다. 임계제동. 다른 말로 자, 임계진동이요. 요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요때는 뭐예요? 자, 바로 부족제동이 되고요. 자, 제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때는 자 진동이 된다 이렇게 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무제동이면서 무한 진동이라니까 얘가 뭘 때 0일 때죠. 크기가 없을 때. 그래서 답은
1번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값이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1하고 같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크기 자체가. 그래서 자 저런 형태보다는 이런 형태가 더 자,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문제 답이 있는 거죠? 무제동이니까 뭐요? 0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R은 저항이고 L은 인덕턴이고 C는 이제 정전 용량. 그래서 요거 계산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